아버지하고 내하고 그 예. 동생하고 예. 여 동네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이 심은 거예요. 얼마나 심은 거예요? 우리 뭐 그럴수록 내가 뭐 샬리 받나 뭐. 60년 전 직접 심었다는 이 소나무는 아. 할아버지 가족의 지나온 역사가 진지하네요.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여덟이나 열아홉이나 심으시니까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60년 가까이 된 거네요? 그렇지. 이게 해방되고 심은 것도 있고, 뭐, 그, 지난 뒤에 심은 것도 있고. 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모진 세월을 견뎌왔던 소나무는 이윤영 할아버지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따뜻한 볕이 드는 기분 좋은 오후, 이런 날 부지런한 할아버지가 가만 계실 리가 없겠죠. 자, 지난 겨울 모진 한파를 이겨낸 기와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그런데 어째 상황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직접 할아버지! 하실 모양이에요. 어. 어디 가세요? 기본 건체로. 못 하시는 게 없나요, 진짜? 아,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 여기 이 집은 그, 내가 혼자서 지었어. 혼자요? 그래, 아무도 걸어준 사람은 없지, 내 혼자. 지붕이 꽤 높아 보이는데도 한 채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지붕 위로 올라서는 할아버지.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기와들을 매만지시는데요. 눈이 많이 왔어서 늘어져 있는 기와들을 바르게 세워야 비가 올 때 새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아무리 말려도 이렇게 늘 직접 하셔야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제작진의 걱정과 달리 할아버지 지붕 수리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야, 능숙하시네요. 아, 지붕도 늘 수리하러 내가 늘 오르내리면서 검토하고 이랬지. 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할아버지, 이 집을 직접 지었기 때문인데요. 아, 이것도 이게 내가 이거 다 했지 뭐. 이것도요? 그럼 이거 기술이 다 있으세요? 기술은 너 기술은 그때 그 내가 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지 뭐. 나도 해놓고 보고 그대로. 그래서 많이 공장님한테 많이 듣고 많이 봐야 돼. 남은 닭이 네.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예. 지혜가 거기에 생기는 게거든. 예. 그게 내가 사방 냉기들 본대가 많단 말이야. 전국 방방곡곡 돌면서 농사일에 장사, 한때는 공무원 생활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는 할아버지. 힘든 삶이었지만 세상을 떠돌면서 익힌 손기술은 할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이 됐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할아버지는 더 분주해지는데요. 밤에 아궁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입니다. 망치를 들고 단번에 야. 나무를 쫙쫙 쪼개는 할아버지. 무거운 망치로 가뿐하게 손에 좀 힘이 느껴지시죠? 네. 매일 부지런히 장작을 모아둔 네. 덕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도끼도 아니고 망치로 자르세요. 아, 여기 빈자리가 이렇게 재놨던 거 다 떼고 지금 저 뒤에 게 남았잖아. 예. 찬바람이 불어오면 할아버지는 준비한 장작으로 구들장을 데우는데요. 기름 보일러가 쓰기 편할 텐데도 굳이 구들장을 고집한다는 할아버지. 손수 아궁이에 불까지 지펴가면서 방의 온기를 높이는데 온 정성을 드립니다. 불이 잘 붙을 때까지 아궁이 앞에 쪼리고 앉아 있어야지 잘 뗄 수가 있는 힘든 직업 작업인데요. 그런데 늘 이렇게 고집을 하신대요. 보기엔 참 쉬워 보이는데요. 난 그때 이제 뭐 돈이 좀 매울 것 같고요. 예. 리비야. 예. 그 우리 거기서 석유를 가졌는데. 예. 그거 지금 난리지. 난리가 딴 게 있어. 그게 난리지. 지금에 이전해가지고 산이 안 그래. 아. 옛날에 지금 없을 때도 살았는데. 하지만 할아버지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 두 번째 건강 비법이 숨겨져 있는데요. 몸빼에 우리 온도가 여기 모세이가 체온이 만약에 35, 6도라 하면 그걸 언제든지 그